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근데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 왜냐하면 저의 끼를 요리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가 안 풀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맞아. 걸리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리계의 이효리가 되고 싶어요. 느낌이 와요.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잘 통하네요. 좀 뭔가 좀 뭔가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수아,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는데. 아, 그러게요. 이 가서 샐러드 만들어서 네. 먹을까요? 네. 된장찌개도 좀 끓여 얘기를... 먹고. 어, 된장찌개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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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되면 사람들 쳐다보는 것도 싫고 좋아하는 것도 싫고. 응, 알아요. 그랬어요, 나도. 오, 이효리다. 그래서 아이고 모자 쓰고 있으면 벗기고 어이구 어이구 그런 게 진짜 너무 짜증났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얼마나 나 예뻐하시면 저럴까. 지금은 다 그냥 할머니나 아줌마 우리 엄마 같고 우리 할머니 같고 그냥 말도 하기 싫고 사람들하고 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게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너무 유순할 것만 같고 아니 막... 되게 착했어요. 그러니까, 착했는데 연애생활 하면서 착한데 성격이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와가지고요. 네. 계속 집에서 몸빼를 입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몸빼 진짜 하나씩 편해요. 선물을 드리려고. 어... 이것도 예쁘죠? 선배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나 드시고. 아, 이게 선생님도? 여기서 준비한 게 아니고 가져오신 제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거 언제 사오셨어요? 엄청 편해, 이런 아, 게. 참 재밌네, 그건. 기대되는데요. 이 청바지 위에 이거 입을게요, 그냥. 맞아요. 청바지가 될 거거든요. 어, 보트. 근데 또 나름대로. 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청바지가 되는 거야, 오빠. 네, 감사합니다. 색깔이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네. 예쁘네요. 이렇게 조금. 아, 묶어요, 이걸 또? 허리를 좀 네. 나오게? 조금 묶어가지고, 아니, 나올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약간 해갖고, 어깨도 조금 이렇게 살짝 내리는 거야. 예쁘잖아요. 근데... 그죠? 섹시하죠?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괜히 비싼 거 하지 말고. 그럼 너무... 어디 가요, 이렇게? 어디 클럽이라도 좀 아니 집에서 편하게 저희 내 거실 그런 느낌 러브나 이렇게 하면 되지 패션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얘네 딸기가 어느새 벌써 샐러드가 샐러드는 뭐 딴 거 없잖아요. 이거 아까 우리가 닦은 거. 네. 제가 드레싱을 만들어 왔어요. 상큼해요. 유자차에다가 이제 식초랑 포도씨유. 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유자향이 확 나는데. 그죠. 저는 드레싱 많이 들어가는 음식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드레싱 별로 좋아 맛있다. 효리 씨 보니까 꾸미지 않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꾸미지 않은 걸. 화장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화장 해야 되는데. 근데 평소엔 잘 안 하죠. 평소엔 안 하는데 무대 화장 엄청 진하게 하니까 네. 지울 때 정으로 깨야 된다고 얼굴을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품도 식물성 글리세린에다가 네. 로즈 워터 섞어가지고 뿌리는. 아 본인이 만들어서. 네. 만들었으니까 돈도 안 들고. 아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난 화장품 집에서 안 써요 하면 화장품 회사 이런 데서 못하죠. 광고 이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고 옛날에 막 화장품 선전할 때 그 하얗게 더 하얗게 막 이런 거였어요. 제가 정말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색하고 막 거짓말하는 거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얀 모델로 바꿨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러면 화장품 안 바르는구나. 그래서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랑 사실은 재정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죠. 예전에 비해서 제 대부분의 언니 수입이 광고 모델로였어요. 간심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 3년 동안 광고도 뭐 많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안 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맞아. 해버렸어요. 광고를 안 하겠다고. 어떤 광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대중 연예인한테 광고가 어떻게 보면 주 수입원인데. 그렇죠.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거.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제 친구가 그냥 이제 애 하나 있고 남편 회사 다니고 좀 어렵게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어디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이제 와이프 생.